네, 저는 내일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수단에 불과했던 자동차가 이제는 문화와 생활의 공간이자 제2의 주거공간으로 이제는 일상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자동차의 실내에서 나는 냄새는 운전자의 첫인상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어쩌다 가끔은 다른 사람의 차에 동석하게 될 경우가 생기는데요. 찌든 담배 냄새가 나거나 퀴퀴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특유한 체취가 배어있는 자동차까지 정말 별별 차가 다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있는 내내 기분이 불쾌해지고 어지러움과 속이 메스꺼워지기도 합니다. 운전자의 이미지가 좋지 않게 각인돼버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와 반대로 좋은 향기는 운전자를 좋은 기억과 좋은 인상으로 각인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액체나 오일 형태의 다양한 방향제를 사용해 왔었는데요. 그런데 한 달 전쯤 한 업체에서 특별한 차량용 방향제를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사용해 보았습니다. 기존의 방향제와는 형태나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특별한 방향제인데요. 여러분이 아실 만한 세계적인 브랜드인 필립스에서 제작한 올파 퓨어라는 차량용 방향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출시가 된 올파 퓨어 방향제 사용기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필립스에서 도움을 주셔서 나노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제품을 10분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에 안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이 제품의 정식 명칭은 필립스 올파퓨어 OP7100이라는 모델이야. 구성품을 살펴보면 본체와 전원 케이블, 아로마 디퓨저 1개가 들어있고 설명서와 파우치도 1개 들어있어. 또 한 가지, 이렇게 생긴 카트리지 각각의 향이 어떤 향인지 미리 시향해보고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테스트 샘플이 들어있어. 본체는 텀블러 정도의 크기에 일반 차량의 컵홀더에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설계가 돼 있고, 스트랩의 아래쪽에는 충전을 위한 USB-C 타입의 파워포트가 있고, 반대쪽의 전면을 보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를 파란색의 불빛이 점등이 되도록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어. 휴대하기가 편해서 차량 외에도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좋더라고. 뚜껑을 살짝 돌려 열어보면 안쪽에 네 군데의 카트리지 홀더가 있고, 원하는 향의 카트리지를 네 가지 모두 한 번에 장착할 수 있게 돼 있고,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상단의 중앙에 있는 버튼을 터치하면 향이 교체되는 방식으로 적용돼 있어. 그리고 재밌는 건 카트리지가 교체될 때 찰칵 하는 소리를 장착해서 레트로한 감성을 더했다는 거야. 그리고 기존의 방향제와는 차별화된 특별한 제품으로 평가받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데, 카트리지의 후면을 살펴보면 이렇게 마이크로칩이 내장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올파퓨어 앱을 이용해서 블루투스로 실시간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야. 앱에는 스마트폰에 장착되어 있는 각각의 향의 종류가 표시가 되게끔 돼 있고, 필요한 향기를 선택을 하면 바로 바꿀 수도 있게 돼 있어. 또 앱의 하단의 디퓨저를 정지 또는 향기의 강도를 3단계까지 컨트롤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한 가지 특별한 건 스케줄러 기능인데, 요일과 시간에 따라 어떤 향기를 사용할 건지 자신의 일정, 스케줄에 맞춰 원하는 향으로 자동으로 교체가 가능하도록 디테일한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야. 필요에 따라 향은 별도 구매가 가능하고, 프랑스에서 직접 디자인하고 국제향료협회에서의 인증과 국내 생활화학제품 안전인증을 받은 10가지 향기 중에서 원하는 향을 선택해 구매할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아침에 출근할 때는 상큼한 시트러스 향, 옆자리에 연인을 태울 때는 달콤한 오차드 향, 면역력이 약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이 탔을 때는 항균 항염 기능의 안티브이 향, 그리고 전기차로 인해 멀미가 심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모션 시그니스 향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분위기가 훨씬 업그레이드 되거나 또 케어가 가능한 공간으로의 연출이 가능하다는 거지. 또 저가의 방향제를 사용할 경우 오랫동안 냄새를 맡게 되면 코가 맹맹해지는 노즈 블라인드 현상이 발생되기도 하는데, 올파퓨어 OP7100의 방향제는 이를 방지하는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향을 맡아도 안전하다는 거야. 사용을 해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충전식이 아니라서 항상 충전 케이블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었다는 건데, 업체 관계자에 의하면 여름철 배터리 폭발로 인한 위험성을 고려해 제작이 되었기 때문이고, 그렇잖아도 안전이 보장이 되는 충전식 디퓨저를 연구 중이라는 얘기도 있었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어떠한 자극도 향기처럼 직접적으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향기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루의 시작을 상큼하게, 또 하루 동안의 컨디션을 챙겨주기도 하고, 또 동승자에게는 즐거움과 케어를 선물하는 향기를 적극 활용해 삶의 질을 높여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튜브요.